우리 또 엄경아 연구위원 또 모셔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네, 조선의 공무 엄경아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조선 어떻게 할 겁니까? 잘 지켜봐야죠. 왜안 가요? 간다며. 제가 작년에 그한세 번째쯤 나왔을 때 예. 한 5월 정도가 변곡점이 될것 아, 같다 이런 그렇습니까?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5월에 변곡점이라는 게 5월에 피크 친다고요? 아니요, 이게 턴어라운드 하기가 좀 편해지는 5월이? 네, 구간이 될것 아, 같다. 그래요? 아, 난 너무 일찍 사나 봐, 맨날. 너무 일찍 말씀을 드렸네요. HMM 얘기 HMM. 좀 해볼게요.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와, HMM 실적이 뭐, 와, 진짜 난 그런 실적은 처음 봤네. 잘 나왔습니다. 아. 뭐 사상 최대 운임이었었기 때문에 네. HMM뿐만 아니라 모든 네, 글로벌 컨테이너 머스크라든지 뭐 선사들이 다. 역대급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사실 해운 업체가 영업이익률이 60% 정도라는 건 60%.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하여튼 비싸게 상당한 받아도 실적이죠. 다 돌아가고 뭐 이랬다는 네,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될것 같아요? 뭐이 정도 실적은 더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급락을 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어때 보이세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이 되게 계절적인 비수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4분기에 실적이 나올 때 보면 병목 현상이 정말 너무 심해가지고 HMM이 2021년에 분명히 세 배가 더 들어와서 원래대로의 속도대로 다녔으면 더 많이 화물을 날랐어야지 정상인데 4분기를 딱 클로징을 하고 났더니 연간으로 배를 굴린 것도 작년보다 줄었고 재작년보다 줄었고 그리고 실제로 화물을 실은 것도 재작년보다 줄었습니다. 4% 2% 이렇게 각각 줄었거든요. 아, 그리고 그래요? 4분기는 심지어 공급이 21% 그리고 수요가 18%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 실적이 잘 나온 것은 오직 운임이 뭐100% 이상 올랐기 때문에 그걸로 오른 건데 이제 저희가 작년부터 거의 7개월 동안 이 업종에 대해서 피크아웃 우려를 계속 저희가 드러내면서 주가가 원래는 선행 지표가 운임인데 운임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인젠 좀 빠지겠지 빠지겠지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계속 주가가 조정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이제 계절적 비수기라서 조금씩 요즘에 운임이 빠지고 있긴 한데 정말로 수요가 없어서 빠지는 거면 이렇게 몇십 포인트 정도만 빠지는 게쭉 아니라 빠져버리죠. 몇백 포인트씩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조정 상황이 생각보다 수요가 그렇게 안 받쳐주는 상황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올해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저희는 운임은 분명히 조정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정상화로 가야 되는 네. 상태니까. 근데 수요가 받쳐준다라고 한다면 연간 기준 실적은 21년 대비 22년이 증익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이런 그 어떤 국제 정세의 불안 이게 네. 조선이나 해운에는 좋은 일이에요? 아니면 이거 악재입니까? 해운 시장에 만약에 정상적인 수요가 있는데 이런 전쟁 불안이 생긴다라고 네. 하면 저희가 그 지역을 거쳐가야 되는 루트에 할증료를 되게 많이 붙이게 되죠. 그래서 수요가 아예 없고 대단히 불황기일 때 이런 문제가 생기면 시장이 상당히 많이 깨지게 되는데요. 오히려 수요가 좀 살아있는 가운데 이런 식의 불안 심리가 생기면 거기에는 할증료가 상당히 많이 붙어서 오히려 해운 업체들 입장에서는 수입이 좀늘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자, 해운은 하여튼 뭐 올해도 뭐 양이 늘어날 걸로 예상되면서 가격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하여튼 꽤 사업은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조선 쪽은 어떻습니까? 조선. 그래서 저희가 이 해운 업종에 대해서 이제 저희는 컨테이너는 이번에 의견을 좀 상향을 했었는데 이게 조선한테 이어지는 의견도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거든요. 저희가 수요 업체를 별로 안 좋게 보면서 그 공급 업체에 대해서 발주가 많이 나올 거니까 좋게 보자라고 얘기를 하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실제로 작년에 조선주가 조정을 받을 때 보면 아시아 쪽에 있는 컨테이너 선사들 주가가 같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거의 기간도 비슷하고요. 한 5월 정도에 피크를 치고 한 7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이제 이번에 해운 시황에 대해서 안도하는 부분 으로 인해서 만약에 이제 22년에도 네. 어닝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조선 업체한테 그러면 선박에 대한 투자도 그렇게 뚝 끊기지 않을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연초에 사실 조선주들이 1분기에 지금 주가 흐름이 그닥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연초에 유수의 전망 기관과 그리고 조선 업체들이 저희가
2021년보다 2022년에 수주를 한 20에서 25% 정도 덜 할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예상 공시, 전망 공시 같은 걸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운의 주가의 바로미터는 운임이고 그리고 조선의 주가의 바로미터는 수주량이거든요. 저희 가격도 중요하지만. 네. 근데 일단은 단순하게 그 지표가 저희 작년보다 안 좋을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도대체 이거를 뭐를 가지고 끌고 갈 건가라고 생각을 좀 해보는 부분이 있는데 생각을 또 이제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작년에도 그 모든 선행지표가 다 좋았는데 7개월 동안 그 선행지표와 거꾸로 주가가 움직인 거잖아요. 평균으로 회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네. 근데 올해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생각보다 해상 운임도 그렇게 큰 조정을 받지 않을 것 같고 이제 그 어닝이 벌어들였기 때문에 발주량 자체도 이제 친환경적인 선박을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그 속도가 그렇게 급격하게 줄어들 것 같지 않다라고 보면 결국에는 해운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조선주에 대한 투자 심리도 같이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뭐 실적이나 이런 건 당연히 조선 쪽은 괜찮을 걸로 보이시고요. 그래서 이번에 4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 이제 가장 긍정적이었던 부분은 기존의 수주를 받아놓은 것들이 배를 만들다 보니까 적자가 더 날 것 같아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충당금을 지속적으로 지금까지는 떨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가 수주했던 결과가 매분기 실적 나올 때마다 그게 실적으로 드러나는 요소가 하나씩 숨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네. 이제 해당 그런 충당금을 떠는 건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상장 이슈도 또 조선업계 있습니까? 아 삼호중공업 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CEO 간담회를 진행을 하면서 현대중공업 그룹에서 2017년에 현대삼호중공업이 이제 프리 IPO 과정을 통해서 4천억을 투자를 받았었고 네. 그때 투자를 받을 때 상장 조건부였었거든요. 22년. 통상 이제 그 네. 투자 받을 때 몇 년 안에 상장한다. 네. 뭐 이렇게 아. 그 약체 그게 뭐 상장을 안 하면 뭐 그게 뭐 비용이 좀 올라가거나 뭐 이렇게 되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냥 이제 최선을 다한다는 정도도 있는데 그런 게 있었나 보죠. 예, 그래서 22년까지 상장을 하는 거였었는데 그 기간은 2년 정도 저희가 딜레이를 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딜레이되는 기간을 굳이 다 활용을 하면서 이제 상장을 안 하고 두게 되면 이제 많은 비용을 조금 지불을 해야 되니까 굳이 우리가 아, 이 투자한 데에다가 네, 지불을 해야 돼요. 네, 뭔가 이렇게. 내부적인 계약이 있겠죠. 저희가 상세히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굳이 그거를 지불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해서 일단 올해 상장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지금 그 투자자와 현대중공업그룹이 무슨 얘기가 오가고 있는지는 사실 저희는 상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른 조치를 네. 취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올해 아마 상장을 원래는 얘기를 했으나 워낙 분위기가 지금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내년 정도로 미룰 수도 있겠다 정도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뭐 정도겠군요. 지금 상황에서는 예, 네. 그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상장하게 되면 어디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한국조선해양 밑에 이제 조선 사업회사들이 이렇게 아, 줄을 서 있는 한국조선해양 네. 아래에 있는 회사고 거기에 네. 이제 상장을 하냐 마냐 지금 올해 하냐 내년에 하냐 이 정도가 그럼 만약 상장하면 주가적인 측면에서 가장 불리한 게 한국조선해양이네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현대중공업이 상장을 할 때도 그랬습니다. 아, 정말 주식이랑 안 맞나 봐. 아니 그 많은 조선주 중에 나는 왜 한국조선 근데 그 부분은 좀 생각해봐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도 아. 사업회사들 중에서 현대중공업이 대단히 상징성이 크잖아요. 전체 조선 사업회사들 중에 거의 대장주. 근데 그 회사가 상장할 때만큼의 임팩트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호중공업이 어떤 식으로 그 차별화를 시켜서 시장에다가 어필을 할지에 대해서도 아직 좀 윤곽은 안 잡혀 있는 것 같고요. 아니, 어떻게 하든 한조회에 한국조선해양에 좋을 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안 좋냐의 문제지. 플러스 될 건 없잖아요. 여기 상장하면. 근데 궁극적으로 결국 자회사들이 좋아지게 되면 속도의 차이일 뿐이지 한국조선해양으로 그 가치가 가겠죠. 어느 세월에 가나요? 어느 세월에 가요? 어차피 그 기다리신 걸 좀 더 기다려보시는 걸로. 근데 이제 선가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지금 그 중고선가 추이가 어떻습니까? 중고선가가 좀 지수 자체가 일단 작년에 역전이 됐는데요. 신조가보다 네. 오히려 중고가가 그러니까요. 더 많이 올라오게. 개별 선종들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6000 TEU 컨테이너선 이런 것들은 5년짜리 중고선가가 신조선가보다 2배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2배? 네. 예를 들어서 6천만 불이면
1억 2천만 불 막 이런 식으로. 아, 5년짜리가 네, 5년짜리가 오히려 지금 당장 쓸 수 있으니까. 그만큼 네. 이제 해상 운임이 워낙 운임이 높기 좋으니까. 때문에 이제 기회 비용을 잃으니 비싸게 주고 사 가지고 빨리 굴리는 게 낫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죠. LNG는 작년에 연중으로 사실 연초 대비 연말까지 오른 폭은 조금 낮았는데 예. 연말에 저희가 여러 프로젝트들이 조금 이제 발주를 개시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연말과 연초에 지금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매주 한 100만 불씩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조선 업체들도 이 선종별로 좀 특화돼가고 있잖아요. 우리 네. 그 예를 들면 현중이나 뭐 대우조선해양이나 혹은 뭐 삼성중공업 같은 데들은 LNG 지금 수주가 제일 많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중국 그 선사들은 대부분 조선들은 반대로 이제 컨테이너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필요한 수요만 사실 소화를 해도 중국은 네, 상당히 많이 소화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지금 업황상 진짜 핫한 거는 컨테이너잖아요. 왜냐면 그렇죠. 업황으로. 업황으로 네. 왜냐면 5년 5살짜리가 그 신조가보다 두 배 거래된다면 그렇죠. 이거 많이 갖고 있는 회사 혹은 이거를 많이 만드는 회사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그 3개 회사도 네. 사실 약간의 특장점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대형 컨테이너를 시리즈로 좀 제일 잘 만든다라고 얘기가 되는 데는 현대중공업 그룹이고요. 네. 그리고 LNG를 좀 잘 만드는 회사는 대우조선해양이고 그리고 셔틀 탱커에 좀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삼성중공업입니다. 그런데 네. 네. 일반적인 상선은 저희가 만들어서 온 역사도 상당히 길고 뭐 누가 누구보다 대단히 기술력이 떨어진다 막 이런 정도의 얘기가 될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누적적으로 지금까지 만들어온 척수 기준으로 누가 좀 잘했냐를 나래비를 세워보면 이제 그런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지금 선주들 입장에서 이제 한국으로 이렇게 찾아올 때 그거를 대단히 면밀하게 차이를 두고 발주를 한다기보단 누가 제일 빨리 나에게 줄 수 있을까를 오히려 체크를 할 거고요. 이제 한국이랑 중국에 발주를 하는 거에 있어서 약간 차이를 둘 때는 이제 내가 원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나 없나에 대해서 조금 체크를 해보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게 한국 조선주와 중국도 상장 조선주가 조선사가 있죠. 국영 조선소가 있습니다. 네, 거기 주가 추이가 어떻게 비슷합니까?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거의 체크를 해보지 네? 않은 것 같은데. 아, 그걸 한번 좀 알아봐 주세요. 왜냐하면 네. 우리는 지금 고보가 같이 선종을 계속 한국 조선사들이 지금 수주해가지고 좋다 이렇게 했는데 주가는 지금 별로 기대만큼 안 가고 있단 네.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더 빨리 짓는 컨테이너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 중고속가가 와 신조가 차이가 굉장히 갭핑이 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그 투기적인 매수가 더 들어와서 가격이 더 올라간 거 아닌가. 그래서 뭐 LNG는 우리가 거의 독점한다고 하니까 중국 국영조선사들은 좀 덜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이제 당연히 그 탱커나 아니면 그 컨테이너 비중이 높다는 얘긴데 이 조선사들의 주가 추이가 어떤가? 물론 이제 나라별로 상대 주가가 있겠으나 그걸 한번 좀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났어요. 네, 두드러지게 뭐 올랐다는 얘기를 듣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뭐 중국에서 그럼 미포하고는 어떻습니까? 미포. 미포는 워낙 제일 잘하는 그 미포는 선종, LNG는 안 하잖아요. LNG도 작은 소형 LNG 합니다. 소형 LNG 합니다. 네, 이제 워낙 주력 선종이 PC선이라고 해서 정유 운반선 한 5만 톤 내외 정도 되는 선박이고 사이즈도 되게 특화되어 있는 좀 특이한 회사거든요. 다른 나라에 이제 그러니까 30만 톤짜리 배를 잘 짓는 도크에다가 5만 톤짜리 배를 여러 개 짓는 건 오히려 효율이 떨어집니다. 네. 딱 그 사이즈를 할 수 있는 사업장이 되게 특화되어 있으면 그 사업장들이 이제 효율적으로 굴러가는 건데 이제 네. 그 5만 톤짜리 PC선에 가장 특화되어 있는 회사가 미포조선이죠. 그리고 그 시황 자체가 이렇게 좀 선박 시장이 꺼질 때 사실 대형선이 훨씬 더 조정폭이 컸고요. 중형 시장은 하락폭도 적었지만 이번에 반등할 때 반등폭도 조금 제한적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거에 있어서는 사실 미포조선을 따라갈 회사가 그, 없습니다. 레버리지는 뭐 현중이나 이런 게 훨씬 네, 좋은 거고. 그럴 수 있죠. 네. 재료위는 어때요? 후판. 후판은 작년에 이제 스팟 가격이 이제 그 정점을 찍었을 때 톤당 한 1,000불 정도 기록을 했었는데요.
이제 철광석 가격도 내려가고 하니까 시장의 기대치는 아유 그래도 후판도 결국에는 좀 많이 조정을 받아서 내려가겠지라고 시장이 좀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조정 받아서 한 900불대 정도 수준이고요. 아 별로 조정 받은 게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조선업체도 21년보다 22년에 배를 더 많이 만들고 중국 네. 조선업체도 21년보다 22년에 배를 더 많이 만들 거거든요. 네. 그래서 후판의 수요가 조선산업으로 봤을 때는 더 늘는데 이 철강사들이 뭔가 후판을 더 많이 생산을 해가지고 과잉으로 가지 않는 이상 그 제품의 수급은 어쨌든 더 타이트해지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저는 쉽게 내려갈까 싶습니다. 그럼 이런 충당금 환입이라든지 이런 거 기대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러니까 환입까지 기대하는 건 너무 무리지 않을까 싶고요. 오히려 네. 이제 인플레이션도 생기고 하니까 이런 높아진 재료 가격에 그 완벽하게 이익이 날 수 있는 저희가 제품 가격으로 수주를 해야 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네. 성과를 안 떨어뜨리면서 저희가 만들 때 재료도 투입되고 인력, 인건비도 투입이 되는데 이게 많이 옛날보다 레벨업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그리고 기술력이 더 높은 부품들도 많이 들어가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이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선주들한테 설명을 하고 선주들이 그거를 충분히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그게 조선업체들 실적에는 장기적으로 좀 좋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조선업 주가 정도면 네.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입니까? 아니면 훨씬 더 작년에 이제 현대중공업이 상장을 함으로 인해서 네. 지금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만 저희가 순자산 가치라고 얘기를 하는 그 BPS 대비 1배를 넘어서 있는 상태이고요. 나머지 업체들은 이제 7개월 동안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1배 이하로 그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조선 업체들이 이렇게 장기 불황일 때 그리고 적자가 날 때는 항상 그 1배가 허들이에요. 계속 까먹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내가 순자산 가치만큼 돈을 주는 건 내년에 또 까먹어서 또 줄어 있으면 또 1배 정도에 줘야 되니까 주가가 막 치고 올라가는 게 어렵지 않겠냐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래서 과거에도 이게 턴어라운드 하는 국면에서 실적이 터닝을 하는 그 첫 번째 시기에 밸류에이션 되게 많이 뛰어 올랐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작년에 저희가 수주가 좋아지는 건 내내 1년 내내 받고 이제 22년 한 4분기 정도가 되면 일부 업체들이 저희가 이제 영업흑자 전환을 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 부분이 상당히 가시화되면 지금 밸류에이션이 싸다는 생각을 그때 가서 되게 많이 하시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PBR 1배 이하로 내려갔을 때 최저점이 얼마였습니까? 현대중공업 기준으로.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 2016년 1분기 그때 예. 0.4배. 0.4. 아 그러면 기본적으로 실적은 그 이후로 뭐 좋은 건 아닌데 네.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은 두 배가 된 거네요. 그 당시에 네, 밸류에이션. 그 뭐 최악의 경우였으니까 뭐 네. 그때는 뭐 망한다는 얘기 나왔을 때니까 그죠. 일본이 40년의 그 장기 불황일 때 쳤던 네. 그 바닥이 0.4배 정도였었거든요. 아 0.6배. 0.4배. 0.4배. 그 좋게 보셨던 기업들 몇 개 있잖아요. 네. 한조에도 좋게 보셨던 것 같은데 네. 지금도 좋게 보십니까? 아니면 약간 뷰가 바뀌셨을까요? 아, 저희는 시각에 변화 없습니다. 그리고, 아 그래요? 네. 시각에 변화 없고 한조에 계속 좋아요? 한조에 저희도 0.6배까지 빠졌더라고요. 정말 네.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조선업종은 저는 주가가 상당히 이렇게 업체들끼리 많이 차별화되기가 어려운 섹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차피 같은 고객한테서 수주를 받고 시장에서 형성되는 비슷한 가격으로 수주를 하고 다만 이제 뭐 좀 더 급하게 수주를 하느라고 약간 저가로 수주하고 막 이래가지고 실적이 분기분기별로 살짝 차이는 날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 물론 뭐 국가별로는 차이가 좀 날 수 있겠죠. 근데 저희는 한국에 있는 주요 살아남은 조선 업체들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조선 업종 전체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면 그래서 싼 거를 사자라는 쪽으로 저희는 보통 비싸게 갈 거면 예, 지금 예, 제일 싸 있는 거 사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현대중공업이 대장주 역할을 하는 건 지금이나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여전히 마찬가지일 건데 이미 밸류에이션을 위해서 이렇게 붙잡고 있는 애를 가져가서 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를 꼭 그 지워버리고 갈 필요가 있을까? 저희 개인 투자자분들 뭐 투자하시거나 뭐 기관 투자자분들도 이제 종목을 고르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얘기할 때 이제 제가 얘기하는 논리는 그 논리입니다. 싼 걸로 가져가자. 네. 찾자. 그 상장 일정이 어떻게 되죠? 삼호 준 거? 정해진 바 없습니다. 정해진 바 네, 없어요. 네.
거기도 그냥 성장치, 연내로 하겠다라고 상장 취소 안 하나 현대엔진이 현엔 상장 취소하는 날 많이 올랐잖아. 그리고 맞아. 이제 요즘에 이제 이중 상장 하는 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 시장의 그 네. 반발이 되게 크기 네. 때문에 뭐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전혀 안 하지는 않지 않을까. 아, 네. 근데 안 하면 뭐 그 투자사랑한테 뭘 크게 해야 된다. 그럼 그것도 마이너스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협의를 보겠죠. 뭔가 뭐 아니 저 필요하다면 그런 거지. 예를 들면 그 회사 그 회사의 비전이 좋으면 아, 그 페널티 내고 그 내가 주식 다 가질게. 그럴 수 있는 거지. 주식을 팔아가지고 주식을 공모하는 건 파는 거 아니야. 네, 네. 주식 팔아가지고 페널티 물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 판단하는 거지 뭐. 회사를 그 주는 건 아니니까. 양사간 그 계약이 얼마나 결속 뭐 강제성이 있는지 뭐 이거 협의 가능한 부분인지 아, 이제 그걸 좀 한번 알아봐야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그렇습니까? 여튼 한국조선해양 네. 한국조선해양이 지주사잖아요, 그죠? 네, 중간 지주사잖아요. 중간 지주사. 네. 지주사 디스카운트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네. 지금 이제 삼호중공업 같이 이제 상장하면 제일 디스카운트 요인이 있는 건 한국조선해양이 맞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차라리 아이 그런 거에 좀 자유로운 거 사는 게 낫지 않냐? 그냥 뭐, 개별 사업 회사 머리가 아프신 분들 현중이나 뭐 제가 이렇게 중간 지주를 추천을 드렸을 때 네. 그거 말고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대우조선해양 추천을 해드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 지주회사 특히 중간 지주가 지금 보통 다른 지주회사들은 결국 이제 그 계열사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자식 회사들한테 뭐 무슨 로열티 받고 뭐 이런 걸로 이제 결국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 주식 많이 갖고 있는 거에 이제 그 가치가 좀 올라가. 근데 그 가치 올라가봐야 별로 인정 못 받는 것 같고 돈은 그 지주회사 여기 한국조선해양 같은 중간 지주는 뭘로 돈 봅니까? 그래서 이 회사의 이제 역할론 뭐 이런 네. 거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 뭐 친환경 선박적인 R&D를 아예 제품화 시켜가지고 이제 이 R&D를 밑에 있는 사업회사들이 사용을 하게 될 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뭔가 로열티를 받거나 막 이런 것으로 갈지 아니면은 뭐 해외 재료 뭐 수급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의 중간 그 구매자 역할을 할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많이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 역할론이 부각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이제 불발이 되면서 그러면 도대체 이 회사의 역할이 뭐냐라고 네. 시장에서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저희가 그게 그 뉴스가 나온 지 얼마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논의 중이다라고 공유를 시켜놓은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그 물 건너가면서 한국조선해양의 엔티티에 대해서 왜 이 회사가 있어야 되지? 이 캐시온마크가 있으면 기관 투자가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밸류에이션은 밸류에이션이지만 네. 예를 들면 그 펀드 매니저가 한 조에 샀어. 그래갖고 에? 본부장님한테 한 조에 20만 주 샀거든요. 이거 왜? 뭐한데? 뭐한?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아요? 순서상으로 봐도 항상 네. 제일 늦잖아요. 지주회사가 네. 보통 그 장이 많이 올라서 이제 이게 아 여기에도 네. 반영이 안 됐네. 그러고 나면 이제 그때 오르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제 본부장이나 부장이라면 펀드 매니저 야 조선업한테 좋을 것 같으면 아예 그냥 조선업 그 저 수주 받고 그 사업하는 회사 그냥 화끈하게 사버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조금 퓨어한 성격의 네. 그런 회사들을 좋아하시죠. 근데 정 펀드 매니저는 죄송합니다 그러겠죠 또 응? 사서 죄송합니다. 그래요. 아니 너무 그러지 좀 마. 한숨 좀 쉬지 말고. 아니 한조에. 아니 뭐 조선주만 물린 것도 아니면서. 아니 그래. 그렇긴 한데. 어떤 거 70%도. 전 원래 조선주까지는 안 가려고 그랬어요. 원래는. 원래는 전 조선주에 사실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딱 듣다 보니까 주식은 있잖아. 네. 주식은 실현해야지 손실이고 실현해야지 이익이야. 어? 네. 평가손도 있고 평가익도 있는 건데. 아 그건 아직 미약적이니까. 그렇지 마. 아니 그래서. 그게 습관돼. 조선. 그리고 본인 책임에서 사는 거야. 그건 뭐 막 누굴 원망합니까? 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전혀 없어요. 난들 뭐 다 먹었겠니? 네. 엄경 위원님 원망은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정프로는 그런 거 없습니다. 네네. 혹시 오라도 오해나게 제가 잠이 안 옵니다. 스스로 잠이 안 스스로를 그냥 자책하는 것뿐인데 어? 아 조선이 쉽지가 않다. 어. 역시 그 조선 투자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 네. 뭔들 쉽겠어 사실. 네. 응? 여튼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 방송에서 4만 원에 사서 6만 원에 팔았는데 55만 원 가는 그걸 내가 경험한 사람 아니야 현대중공업 2007년도에 진짜 죽는 줄 알았거든 1년 반 동안 네. 제가 입원해 할 뻔했어요. 네. 네? 네. 작지도 않아 꽤 많은 주식이었어. 뿌듯하게 팔아먹었다니까. 근데 이익이 났잖아요 그래도. 이익이 났잖아요. 그게 문제라니까. 50% 먹고 팔았는데 그게 10배 나는 거야. 보통 그런 경우 더 화를 많이 내시더라고요. 아, 화내는 게 아니라 쪽팔려서 말을 못해요. 아. 10년 지나서 예? 기간 지난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 네. 하여튼 올 한 5월 6월쯤에는 아마 뭔가 반전의 계기가 있을 것 같다? 네. 네. 알겠습니다. 회로 한번 또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자 우리 조선의 국모 자꾸 우리 엄경아 연구위원님 신영증권 네. 매우 좋은 회사죠. 그럼요. 네, 신영증권의 엄경아 위원님과 함께 해봤고요. 조선 다시 한번 분위기 안 좋으면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저 가서 일 보시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